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제 164번째는 윈난과 충칭의 홍수편입니다. 작년에 이어 심각한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지역에 폭우와 홍수 사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가뭄의 물부족 현상, 다른 한쪽은 또 폭우와 홍수, 침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윈난성 홍수와 충칭시 홍수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막과 함께 보시죠. 加油，一辆两好，听着。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의 홍수 침수는 이미 아시다시피 인재이고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로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모든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을 전부 새로 고치고 대대적인 수리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요. 물을 가두는 것만 욕심내는 중국인들의 수준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과욕은 금물이다.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